오늘은 우리 전산 실장이신 배상병 교수님께서 향설의 서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이제 여러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법 괜찮은 리더가 되고픈 당신에게라는 제목이고, 지금 여기에 지금 대문 사진으로 올라와 있는 분이신데, 아마 현대 자동차 그룹 인사 담당 뭐 이렇게 돼 있으실 것 같은데, 부사장이신 장동철 분을 님을 이제 그 님이 쓰신 책인데, 아마도 쭉그 후배들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신 그 내용을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발간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아마 우리 원장님 같은 그런 아마추어 작가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오늘 배상병 교수님을 모시고 향설의 서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상병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이제 부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자동차에서 29년 동안 재직하였던 저자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인사팀장으로 승진 이후에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던 3천여 통의 편지 중에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발췌해서 책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주위의 권유를 받아서 책을 발간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가벼운 뭐 여러 가지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직 교수님들한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읽으면서 좀 어느 정도는 또 저희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 발표의 그 지금 제목은 Conversation과 Communication인데, 소통의 방식을 이그 저자는 편지를 사용했고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읽을 때이 저자의 얘기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다는 거는 저자와 대화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자한테 제가 이제 얻는 지식도 있지만 제가 또그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은 좀 다른 쪽의 책을 통해서 이분하고 이제 대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첨언되는 것들이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 교수 직군에서도 직위가 있고 직급이 있고 직책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서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나누게 되고 공무원 직급 또 간호사 직급 같은 경우에는 호봉수로 이렇게 돼 있어서 되어 있고요. 저희 보직 교수님처럼 새롭게 직책을 하나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인사팀장이 됐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전산실장, 그리고 또 하나 더 맡고 있는 진료협력센터장, 뭐 분과장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맡은 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어져 있죠. 이분이 이제 처음에 그 인사 관련 팀장이 되면서 이제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구입해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처음에 내과 총무를 마치고 2017년, 18년도에 이제 교육수련 부장이 되면서 리더십에 대한 것을 워낙 그 박상원 원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읽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분도 이제 똑같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 때문에 서점에서 다양한 책을 읽어보고 하면서 영감을 얻은 것이 편지를 통한 소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성원들과의 공감을 하기 위해서였던 거고, 효과적인 업무 성과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었죠. 그리고 저자가 생각한 영감은 업무 성과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리더와 조직 구성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편지를 쓰는 하여튼 그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 중간에 썼을 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누면서 상호 이해와 공간이 넓어지기를 기대를 했고, 서로 신뢰하며 배려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즐겁고 보람되게 일했으면 좋겠고, 길지 않은 인생에서 좋은 인연이 되어 함께하기를 바랬고, 자신은 물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일 외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라든지 생각 같은 걸 정리해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책의 그 구성은 이제 전반부랑 후반부로 나누게 되면 인생과 관련된 부분과 일에 관련된 부분이고, 저는 인생에 관련된 거를 다 소개, 뭐 이런 내용을 다 소개시켜 드릴 시간도 없지만, 중요한 거, 제가 느꼈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몇 가지 꼭지를 설명을 드리고, 또 리더에 관련된 몇 가지를 제가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에세이에서 제목 중에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 당시 인사팀장으로 있었을 때 22살짜리 여자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교육수련부장 할 때도 이게 자수서를 3번 정도 읽어보고 했는데, 읽어봐도 사람에 대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 인사팀장님이었던 저자가 질문을 던진 거죠. 당신이 행복하기 위한 중요 단어 3개를 한번 얘기를 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22살짜리 여자 지원자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시선과 이해와 배려다. 그럼 그게 뭐냐? 그걸 한번 설명을 해봐라. 했더니 시선은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 것인가? 이해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폭넓게 이해할 것인가? 배려는 서로가 먼저 배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제가 22살 때 과연 무엇을 했을까? 과연 이런 질문을 22살 때 얘기를 들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 나중에 채용이 돼서 저자가 퇴임 전까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분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to be or not to be this question. 이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명대사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기에서 to do와 to have인데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대한 얘기. 그 소유적 실존과 존재적 실존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저자는 경험은 물질적 소유에 비해서 사회적 가치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회적 관계가 다양해져서 행복을 느낄 기회가 많다는 점,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사회적으로 환영받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인과 영화나 뮤지컬, 주말 여행, 골프, 또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자전거 타시는 분 또는 이제 등산을 같이 하시는 분과 액티비티를 같이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삶의 가치가 있고 재밌게 사는 것 같습니다. 커쇼에 대한 얘기인데요. 커쇼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잘 아시는 선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중에서 LA 다저스 소속이고 10년간 에이스로 활동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상이 많아지면서 지금 3선발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선수이고, 아마 LA 다저스의 아마 영구 결번 선수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이제 시즌 중에는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을 야구, 즉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디비전 시리즈, 챔피언스 리그, 월드 시리즈 이 3단계를 다 통과를 해서 이겨야지만 우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을 야구에서는 성적이 제일 좋지가 않고, 첫 번째 이제 만났던 디비전 시리즈 가을 야구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한테 경기에서 지고 나서 패전 투수가 돼서 한 얘기가, 이제 세인트루이스 팀에 감사를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 즉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또이 에세이에서 좀 제가 저한테 조금 인상이 깊었고요. 이 커쇼는 이제 기부도 많이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프리카에 와이프랑 같이 봉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시즌 기간 동안에. 그래서 남모를 선행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마
전설의 투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 중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그 에세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의 이야기에서 행복의 조건의 첫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게 그 정리를 해보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정리가 될수 있는데, 언제 행복한가에 대한 서베이를 볼 때는 여행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랑 같이 할때 행복한지 물어보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할 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즐거운 여행을 하는 것이 행복한 때라고 얘기를 했고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과 배려, 그리고 감사를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밑에 구절에서 보면은 불평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과는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의 불행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 불행이 전염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사랑과 배려 그리고 감사를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떼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저는 주로 아메리카노를 먹게 되는데, 뭐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MZ 세대에서 좀 싫어하는 메뉴가 라떼인 것 같습니다. 라떼는 내가 140시간을 일했고 150시간을 일했고 뭐 내가 이걸 다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 다 올라오고 있고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정도면 양반이다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결정을 다 해놓고 생각을 물어보고 만약에 잘못되면 부하 직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리더, 이런 것들이 이제 꼰대죠. 그래서 MZ세대에서 보게 되면 요새도 이제 최근에도 모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요새 전공의 선생님들이 너무한다라는 얘기를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분위기는 많이 변했고,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세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도 해야 되고,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는 이제 보직이 지금 세 개인데, 진협센터장과 전산실장, 종양현행내과 분과장 세 개를 맡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료적인 영역과 또 이렇게 막 카톡으로 날라오시는 안 된다라고 할때참 이게 마음이 아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 일은 이제 100마이너스 X라고 생각을 하는데, X는 variable 팩터입니다. 이게 X가 레지던트나 PA 선임일 수도 있는데, 레지던트 중에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래를 100, 입원 환자를 뭐 100으로 치면은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100-X이기 때문에, 레지던트가 잘하면 제가 120에서 130 정도만 해야 되는데, 레지던트라든가 PA쌤이 잘 못하면 내가 150, 160을 할때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 줄여주기 위해서 X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고마이겟니치의 난문케답에 보면 요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차용을 했고요. 그리고 리더에서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는 이제 서베이 조사를 해보면, 리더는 책임감을 충실히 따라야 되고, 상황 판단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전문성, 포용력, 요 다섯 가지가 잘 되면 좋겠다라고 대학생들이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저자가 인터뷰한 내용이라든가 유튜브 내용을 제가 이제 참고해서 만든 건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건 성공적인 리더는 이제 당신 자신에 달려 있는 건데, 본성과 새로운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어떤 대통령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박상원 원장님 훌륭하시지만 또 언젠가는 여기에 보직을 맡고 계신 분이 또 훌륭하신 원장님이 되시겠죠. 그러면 어떤 원장님이 될 건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괜찮은 리더는 이제 대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매너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중심에서 회피하지 않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으로 이런 덕목을 갖추고 있을 때 괜찮은 리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문가랑 아마추어의 차이점은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암 환자 있으면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빈혈이 있으니까 수혈 요법만 하고 통증 치료만 하고 이렇게 환자를 케어한다면 전문가는 위암에 대해서 이제 수술로서 잘라내고 이어버리는 이걸 갖다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죠. 내용 중에 보다 보면 이제 초격차에 나오는 책인 그 제목인데요. 아마추어는 맞고 프로는 공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민재는 이제 나폴리의 아주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수비를 잘하면 비길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는 공격을 하는 이유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것처럼 경영을 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이렇게 좀더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것들이 좀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 내용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 예전에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강의했던 것들인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저도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옳다고 믿고 소신 있게 행동한 일에 대해서 다른 가치나 목적을 가진 상사로부터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억눌려 있을 때 제가 이제 중앙의료원하고 주로 이제 다툴 때 보통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의 신념은 보직 교수로서 느끼는 거는 저희 교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여건에서 진료를 보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게 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이게 반영이 안 됐을 때 이게 조금 제가 좀 이렇게 번아웃 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요새 와서 느끼는 것들은. 그래서 이 책에서도 가짜가 진짜보다 더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경우에 있어서 정의란 무엇인지 결국 CEO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조직 내 갈등을 없애고 조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 구별을 잘해야 되고, 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누가 정직한 사람인지 잘 판단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없지만,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권혜원 회장이 초격차라는 책 속에서 제가 좋았던 점은, 이제 리더십으로 우리가 본성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진솔함,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무사욕, 욕심이 없어야 되는 이세 가지 덕목을 갖추고 외적 덕목은 실제적인 경험과 여러 가지 훈련, 그런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통찰력과 결단력과 실행력과 지속력을 키우면 이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리더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분은 리더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권현 회장은 지칭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의 신비인데요. 인체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경영을 하시다 보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게 잘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바뀌는데 이 저자도 얘기했을 때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끊임없이 관찰을 하고 이행할 수 있게 그거를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먼 거리는 머릿속은 생각하지만 가슴에까지 이렇게 다가가지 않을 때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제 이나모리 가조라는 경영자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봤었는데요. 사람에 대한 유형을 갖다가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이분은 불연성, 가연성, 자연 발화형으로 나누는데 이번
이나모리 가즈오는 일본의 3대 경영의 신인데 소니를 창업했던 모리타 아키오, 파나소닉을 창업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분이 교세라 회장인데 왜 유명했냐면 이분은 이제 일본 항공이 그때 2010년도에 파산을 했습니다. 직원은 한 7만 명 정도 됐었었고 그 당시 이제 파산이 되게 되면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3만 명 정도를 갖다가 해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측근 단 3명을 데리고 가서 이 7만 명에 있는 회사를 갖다가 1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말 중에 이제 이말 있죠. 소선은 대학과 닮아 있고 대선은 비전과 닮아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암 환자를 그냥 이렇게 수혈만 하고 통증만 조절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은 비정, 전문가는 들어가서 빨리 이렇게 위를 잘라내고 살린다는 거죠.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도 3만 명을 자를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구조조정을 했을 때. 7만 명 중에 3만 명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를 갖다가 희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대선은 비정함이 있다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조금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저자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책 내용 중에서 일꾼이 아닌 조력자로 대하라는 에세이집이 있었는데 현대자동차도 IMF가 되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5천 명을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인사 팀장이다 보니까 이제 누구는 잘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으면 이제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뭐 하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결국은 문제점이 뭐냐? 직원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관리자는 진실되지 못했던 경우, 단지 그 직원을 일꾼으로만 상대했을 때 문제가 되더라. 그리고 직원들은 자신을 위해서 협력해 주는 조력자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고 뭐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큰 테러를 당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내용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타인이나 공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신뢰를 한다면, 일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교육수련부장을 2017년, 18년 하기 전에 이제 내과 총무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내과 전공이 두 명밖에 없었던 그 내과를 운영을 해야 됐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었고 그 당시 외과는 전공의가 풍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지금 부원장님이신 백무준 부원장님께서 과장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외과는 이렇게 전공의가 이렇게 잘 들어오시는지 부천은 안 되는데 왜 천안병원만 이렇게 외과 전공의들이 지원율이 높은지 했는데 그 당시 부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직장 동료이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게 저는 굉장히 큰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이 충북대라든지 충남대라든지 여러 대학의 이제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전공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부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가장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총무 생활하면서 전공의와의 관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 말미에 이제 여백은 새로운 창조 공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새로운 보직을 맡고 뭘 하게 되면 직원들을 굉장히 닥달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퇴근을 왜 일찍 하냐, 더 열심히 일해라. 근데 이분은 이제 인사팀장이 되면서 이제 반드시 해야 될 일만 하고 나머지는 없애는 거. 그리고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보직 그 교육수련부장을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저는 내과 총무였을 때와 교육수련부장을 끝나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내과 총무일 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 사무처에 해달라고 얘기하면은 사무처에서 근거 서류를 달라고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거. 왜냐하면 중앙의료원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수료 무장을 마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보고서는 한 장짜리로 이런 백그라운드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쓸수 있는 능력이 제가 교육수료 무장을 마치고 느꼈던 능력이 좀 함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밑에 있는 진료협력센터장인 뭐 임선팀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고서는 한 장에서 두 장으로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길게 읽어볼 시간도 없고 짧게 보면서 개념을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저한테는 또 많이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부터는 좀 휴가를 많이 쓰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휴가를 못쓴게 18일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조금 더 나의 좀 여백을 만드는 과정이 좀 휴식의 시간을 나 나름대로 갖고 리프레시를 했을 때더 열정적이고 일을 할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조금 더 휴가를 더쓸 생각입니다. 우리 또 원장님이 좀 좋아하실지 어떨지 모르시겠지만은. 그리고 그책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일을 즐기는 사람은 아름답다. 메모의 중요성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많이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직을 하다 보면. 그리고 남들보다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효율성보다는 뭐 두꺼운 거뭐 이렇게 가져오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결할 때는 창의적인 개선점을 찾아서 가급적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좀 가슴을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분의 이제 유튜브 인터뷰를 봤을 때 자기가 29년 동안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와서 임원이 돼서 퇴사를 했을 때 이제 자기는 이제 패스트 팔로우로 그 세계적인 기업을 따라가는데 이제 했다고 한다면 요새는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탑 클래스에 다가갔거든요. 그럼 젊은 사람을 보았을 때 이제 당부하는 말을 했던 부분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젊은 사람한테 조금 이런 부분, 자기의 현재 관점에서만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윗분이 그 당시에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리더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생각을 가져야지 조직의 리더로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저자한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배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서 저한테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배상병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뭐이 책뿐만 아니라 지금 소개된 책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배상병 교수님께서 쭉뭐 읽었거나 아니면 생각하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보직을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 지금 오늘 여기 들어와 계신 분 참가자가 10분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뭐 우리 리더 하면, 아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리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먼저 전제를 잠깐 할게 있는데, 이제 배상병 교수님이 물론 이제 저희 병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더는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원장님을 예로 드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꼭 원장님만이 리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과장님도 리더고, 조그만 예를 들어 제가 교수인데 어떤 파트에 전담 그 간호사도 많이 있고 전공의도 있고 그러면 그 그룹의 또 리더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우리 리더를 어떤 하나의 조직의 장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책 제목을 봤을 때 엄청 재밌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요. 처음에 말씀해주신 여자 사원, 그러니까 신입 사원의 이제 중요한 세 가지를 물어봤을 때 이제
다른 사원과 다르게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아, 이 책이 굉장히 재밌는 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열심히 읽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해서 저는 3월 말에 이게 향수의 서재를 할줄 알고 다른 일이 겹쳐가지고 엄청 빠른 속도로 읽었는데 향수의 서재가 조금 어쨌든 뒤로 미뤄져서 어쨌든 저 읽고 나서 이제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희 딸을 줬는데 저희 딸이 이제 어저께 제가 집에 잠깐 들렀는데 너무 책이 좋아서 형광펜으로 열심히 칠하면서 주옥 같은 내용을 읽고 있다고 그런 또 얘기를 해줘서요. 저도 어쨌든 이런 향수의 서재를 해주셔서 저도 책도 읽고 저희 가족도 같이 읽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나한테 세 가지 중요한 걸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라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뭐 환자 가족 봉사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어쨌든 각자 그세 가지 중요한 각자 선생님들의 인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뭘까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장한준 교수님. 저는 이렇게 인덱스를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향설 콜로퀴움 발표가 있는데 이 책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발표를 해야 돼서 이제 막 슬라이드 만들다가 그 61페이지 보면은 스페셜리스트에게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이거 보고, 저는 아직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구나 또 반성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알려드려야 돼서 자꾸 만들다 보니까 슬라이드 장수가 너무 늘어나가지고요. 예, 네, 그렇고, 저희는 그 전공의가, 저기, 다행히도 이과긴 한데, 전공의를 다 화두를 던지셔서, 저희 1년 차가 12월 말에 다 1년 차를 마치고 그만뒀습니다. 내과를 하시겠다고. 근데 그 친구의 말은, 일단 중간에 그만두면 자기가 힘들어서 그만둔 거라고 생각에 남들이 하기 때문에 다 마치고 저는 떠납니다. 저는 내과로 갑니다라고 이제 하고 군대를 갔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제가 멋지게 그래 너의 미래를 응원한다라고 보내줬거든요. 그 뒤부터 제가 한달 정도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요즘 세대인데 저희도 이제 그 전공의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가면서 이제 키워야 되는데 기대를 제가 사실 조금 많이 했었나 봅니다. 잘될 친구 열심히 하겠구나. 어쩐지 내과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환자를 치료를 하더라고요. 드레싱보다는 약 조절을 하려고 그래서 얘는 또 뭐지? 이러고 있어서 환자에 대한 관심이 많고 했는데 기대를 저버려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저희가 그거에 피해를 4년, 5년 향후 10년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빈자리를 못 메꿔서. 그래서 이게 요즘 MZ세대들의 특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기 만족이었던 거죠. 네, 자기는 실패를 하지 않았고 중도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 만족인데 결국 주변을 돌아보지를 않는 것도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세대 차이는 존재를 합니다. 근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저도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 되겠지만,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이 되겠지만, 그 젊은 사람들도 결국 50대나 40대 그 자리를 가게 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들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느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겁니다. 뭐, 제가 책을 읽으면서, 뭐, 패자부활은 멋진 일입니다 하면서 이제 대학 때를 떠올렸습니다. 저희 학번까지가 저희 대학 후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도 사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고, 뭐 다름을 포용해야 합니다. 이런 주제 글도 있었는데, 말은 쉬운데요. 생각보다 다름을 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하는 척만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50이 다 돼가도 인간이 좀덜 됐구나 하는 생각을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도자는 안될것 같고 실수를 인정하라 이런 말도 있는데 실수를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배선배 교수님처럼 저는 그 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또 본고는 뭐 여백은 새로운 창조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감명 있게 읽었고 하나 이제 제 가슴을 때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266페이지에
일을 즐기는 사람은 아름답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제가 조금 뭐 한다고 이렇게 뭐 하다가 조금 아프기도 하고 가족들과 사이도 뭐 서운하기도. 딸이 사실은 제가 연수하기 전까지 저한테 안기거나 뽀뽀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도 사실 6학년인데 하거든요. 그 이후에 연수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안 하고 딸하고 놀아줬더니 아빠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뽀뽀도 하고. 예, 사실 주말에 같이 잡니다 저는 아직도. 그래서 아 그런 것도. 근데 사실 일을 즐기는 사람 아름답다는데 다른 저만 아름답죠. 혼자서 다른 사람 아름답게 보지 않는다는 거 하고 후배 교수들이 사석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처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 이것도 정말 잘못된 거구나 해서 요즘 배삼일 교수님 좀 휴가도 가고 학회도 좀 가고 놀기도 하고 좀 해보려고 예 작정을 하고 있는데 배삼일 선생님은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 저기 처음부터 끝까지 좀 촘촘히 들었고요. 워낙 그 배 교수님이 좀 이렇게 그런 발표력이나 또 이렇게 슬라이드 만드는 게 워낙 소설력이 있어서 많이 여러 가지 많이 봤습니다. 두 가지가 좀 많이 보였는데 하나는 중간에 우리가 우리 직원분들을 일꾼으로 생각하느냐 보조자 생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상시의 시각이 그대로 나타나고 결국 그걸 통해서 그걸 이제 그걸 받는 분들이 느끼기 때문에 저도 잠깐 그 생각했어요. 우리 시각이 어떻게 해서 하고 있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또 중요한 관점은 하나가 우리가 이 사실 이 향수를 소재하는 목적 자체가 다음 리더를 키우기 위한 거거든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언젠가 저도 이걸 물러나야 되고 누군가 이걸 해야 돼요. 누군가 맡아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너무 발동이 늦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행정 파트나 간호 파트나 다른 파트는 이미 다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좀 맥이 끊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 나왔듯이 대통령은 되는데 어떤 대통령이 될지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해야 된다. 아, 되게 아주 임프레시브하고 우리 향수를 제작하는 목적과 너무 잘 부합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 과연 우리도 그 리더로서 우리 병원 직원분들한테 지금 2,500명 가까이 돼가 2,400명 가까이 돼가는데 그분들한테 과연 좋은 경험을 주고 있는지. 오늘도 간호사 신입 간호사 한 80명 들으셔서 한 시간 동안 제가 강의했는데 그럼 과연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리더로서 그분들한테 꿈도 주고 또 그다음에 어떤 열정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좋은 경험을 주고 있는지. 사실은 의료라는 게 참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정말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에 찌들려서 일이 너무 바쁘고 뭐 일에 밀려서 이런 상황을 우리 만들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일이 너무 소중한 걸 자꾸 잊게 만드는 게 아닌지는 좀 아주 자책감도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좀 와닿고요. 좀 다시 반복하지만 리더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 이게 참 중요해. 준비해야 돼. 오늘 참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쭉 정리해서 수고 그 발표해 주신 배상병 실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다 수고해 주신 배상병 교수님 그리고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원장님 최한준 교수님 김은숙 교수님 다들 감사드리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